없다까 자동차의 문 없다 까라니까 키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발로 한번 까 없다 까 없다 까 자동차의 문을 자 위에 있는 영문을 봅시다 The door, door, 문 그 자동차의 뭐 car is broken 뭐에 broken 여러분 is broken 했을 때 수동태라고 보지 마시고 우선 broken 아 루트 1이네요 그죠? 루트 1은 100% 당했다 부서짐을 당해져 있다 아 그러니까 부서져 있다 부서져 있다 한 번 더 도어 문 카 자동차 broken 부서짐을 당했다 세 가지 말만 붙들고서 중간에 사이에 말을 붙여가지고 조사토시를 붙여가지고 말을 만들어 봐 도어, 카, 브로크만 가지고 거기서 무슨 말이야? 정관사 대의 용법에 한정해주니까 정관사 더가 오고 어? 오브 더 카 이거 말이야 어 플러스 명사와 가지고 전명구가 말이야 형용사구가 돼가지고 도화를 꾸며주고 있고 이즈 브로크는 BPP 형태로서 수동태니까 뭐 되어짐을 당했다 세상에 뭐 쓸데없는 무의미 아 지금 여기서는 지금 오브 더 카가 왜 형용사구냐 하는 걸 얘기한다면 문장을 가지고서 이게 무슨 말인가 무슨 뜻인가 내용을 빨리 알아차려가지고 업드카에 해당되는 것이 효용사 구란 것만 빨리 밝혀내면 되는 거 아니야? 묻지도 않았는데 말이지 하나하나 문법 따지고 하나하나 뭘 따지고 그렇게 하라고 가르친 선생이나 그렇게 한 줄 알고 그래야만 되는 줄 알고 그렇게 공부했던 학생이나 짜증나고 속상해요. 선생님, 아, 선생님 왜 그렇게 성질 내고 그럽니까? 우리 아이들이 불쌍해서 그래. 우리 학생들, 우리 수험생들이. 그냥 촥 보면 촥 보고 한글 읽듯이 촥 보고서 뭔 말인가 알고 독해 문제 풀고 빨리 해석하고 문제 빨리 풀고 검토 서너 번씩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인류대 가고 공부 잘해갖고 그냥 고시 패스니 뭐 어디지 뭐니 한 애들이 수두룩한데 지금치 콩나물 까깍하면서 말이죠 엄마 아버지 빼가 빠지게 돈 벌어가지고 이 학원 저 학원 이놈의 과외 저놈의 과외 개새끼들한테 어? 돈이나 집어넣어놓고 말이야. 여러분들 뭘 얼마나 배웠냔 말이야. 이 바보들아. 여기서요. 그 자동차의 요 말이 뭘 꾸몄어요? 문을 꾸몄어요. 문이 뭐예요? 원. 명사예요. 문이 그잖아요. 영어로 이게 명사가 문법으로 명사가 아니라 명사란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말이 걷기지로 통하면 그건 명사다 그 의미예요 저토 중심이에요 엄마 뱃속 말 중심이에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엄마 뱃속부터 가지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나는 엄마 뱃속 말이라고 한 대한민국에서 혼자밖에 안 쓰고 있는 이 말을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? 그 문을 꾸민 게 뭐예요? 원을 꾸민 건 뭐라고 그랬어요? 투라고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형용사지. 없다 카 했었을 때 오브 전치사에다가 카 명사 왔는데 이게 조동사권 아니니까 아 구라니까 그러니까 명사 굳이 뭐냐? 아니 형용사 굳이 뭐냐? 또 하나 자동차의 할 때 예, 이걸 이제 여러분들 문법에서 그렇게 말들 하지요, 그죠? 언더 디스테 플러스 명사 플러스 어부 플러스 명사나 소유격 S 소유대명사는 무생물 소유격 이중 소유격 지랄 연병하고 있어. 그 공식으로 여러분들이 맨날 해요만 나 봤자 막상 문제가 났을 때 그 문제에 뭐를 묻고 있는지 취지도 모르고. 해석도 안 되고
한말 하나만 바뀌어줘도 뭐 무슨 용법이 바뀌어졌는지도 모르고 감도 못 잡고 해석도 안 되고. 도와 문 카 창 자 차 아 그러니까 자동차의 문이구나. 그러니까 이때 어부도 카는 뭐뭐의구나. 그러니까 그 자동차의 요 말이 문을 꾸며 쓰구나. 그러니까 이건 투 형용사 구구나. 이제 브로큰 아까 말했다시피 PPP가 아니라 브로큰이라고 한 거예요. 브레이크 브로크 브로큰 아닙니까? 브로큰이라는 PP 자체 과거 분사라고 하는 것은 100% 모두가 다 뭐뭐함을 당하다예요. 깨어짐을 당했다. 그러니까 부서졌다 그 말이잖아요. 업덕하는 자동차의 익혀 보실래요? 자동차의 없다 까 아 키가 없다 그냥 발로 한번 까 없다 까 자동차의 문 밑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모든 말은 아라완투 쓰리 중에 하나인데 이때 이제 어부 그 말 어부를 말하죠. 그 말에 해당되는 조토가 조사토시가 의 하는 할 턴 되어진 그죠? 뭐뭐의 예, 자동차의 그래가지고 문을 꾸몄다. 의하는 할 턴 되어진으로 통하면 무조건 알아투다. 즉 형용사 여기서는 구이다 이런 얘기입니다. 오케이?